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야제와 라벤더의 유럽 여행 1탄 프랑스 파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행은 설레임도 있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세계의 여행이어서 긴장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유럽 여행 1탄 프랑스 파리편 지금 시작합니다. 유럽 여행하면 떠오르는 곳, 꿈에서라도 가보고 싶은 나라, 전 프랑스 파리가 생각납니다. 파리는 예술의 도시이고 가는 곳마다 탄성이 터져 나오기도 하지요. 서유럽의 본토와 남아메리카의 프랑스령 기아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를 비롯해 여러 대륙에 걸친 해외 지역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주요 도시들은 파리, 마르세유, 리옹, 툴루즈, 니스, 낭트, 몽펠리에, 비시 등이 있습니다. 파리의 세느강은 아름답고 우아하게 흘러 파리를 더 환상적인 분위기로 관광객들의 마음과 눈길을 사로잡는 낭만적인 곳이지요. 파리의 상징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에펠탑. 거대한 건축물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는 것을 보느라면 정말 감탄이 터져 나옵니다. 파리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1889년 파리 혁명을 위해 지어졌으며 탑의 높이는 307m이며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에펠탑을 디자인한 사람은 알렉상드로 구스타브 에펠이며 처음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현재 파리 최고의 관광 명소이고 최고의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파리의 자랑, 루브르 박물관. 옛 프랑스 왕들의 고향이며 궁전이었던 루브르 박물관. 1917년에 설계한 궁전 안뜰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고대 유물부터 중세 명화와 예술, 15세기에서 19세기의 유럽 회화까지 약 3만 점이 넘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명화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가 도난당한 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사람이기에 그림을 훔친 사람을 잡고 보니 범인이 이탈리아인이었다고 해요. 모나리자의 소유권이 프랑스에 있다는 것이 화가 나서 훔쳤다고 하네요. 조각상으로는 밀로의 비너스. 1920년 에게해 밀로섬에서 한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부터 팔이 없었기에 어떤 포즈일까 하는 수많은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조각상으로는 사모트라 개의 니케입니다. 높은 계단 위에 위치하여 멀리서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가 발견된 곳은 에게해 북쪽 사모트라케 섬 언덕에서 발견되었는데 발견되었을 때부터 머리와 양팔이 없는 상태였고 주위에 떨어진 100여 편의 파편들을 모아 현대 기술로 복원했다고 하네요. 파리의 거리 상젤리제. 오 상젤리제 노래로 유명한 곳. 시원하게 탁 트인 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콩코드 광장과 접하는 상젤리제의 아래쪽에는 넓은 공원과 상젤리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뿌띠 팔레 미술 박물관이 있습니다. 개선문까지 이어지는 위에는 고급 상점, 호텔, 식당, 카페, 영화관, 극장이 줄지어 있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하여 파리인들을 위한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상젤리제는 18세기 차 전문점으로 유명한 제과점인 메종 라디레와 고급스러운 페스트리 마카롱으로 유명합니다. 파리의 이엄 개선문. 전쟁터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황제 또는 장군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문을 말합니다. 1806년에 나폴레옹이 개선문 건축을 명령하였으나 1836년에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J.F. 칼 그린에 의해 설계된 이 아치는 출발, 승리 및 영광스러운 반환을 나타내는 실물 크기 이상의 인물로 구성된 부조가 특징이며 아치 안쪽 표면에는 660명 이상의 장군과 100개가 넘는 전투
외 이름이 있습니다. 전망대에는 샹젤리제에서 콩코르드 광장과 루브르 박물관까지의 거리를 포함하여 12개의 도로가 파노라마로 펼쳐져 있습니다. 개선문 아래에는 1921년 제1차 세계대전의 무명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있는 묘는 매일 저녁 타오르는 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파리의 국립묘지 팡테옹 사원, 프랑스의 위인들이 안장되는 국립묘지입니다. 사원 입구에 있는 삼각형 부조 아래에는 조국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사의를 표하다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팡테옹은 원래 성 주네비에브에게 봉헌된 교회였으나 수많은 변화를 거쳐 현재는 예배 장소와 위인들의 묘지의 역할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팡테옹에서는 파리 전체를 내다볼 수 있으며 건물의 건축가인 자크 제르맹 수폴로는 고딕 성당의 가벼움과 밝음을 고전적인 원리들과 복합하려는 의도를 갖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파리의 바다 노르망디. 노르망디는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프랑스에서 가장 넓은 지방 중 하나이며 내륙과 해안 도시로 작은 소도시들이 아름답습니다. 소도시들을 관광하다 보면 각각의 매력과 머무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노르망디의 소도시 에틀라타 해변에 있는 코끼리 바위가 절경입니다. 해안을 가로지르는 절벽 아래로 파도가 치는 바다는 정말 환상적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죠.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의 오버로드 작전의 일환으로 1944년 6월 6일 D-Day에 실행하였습니다. 작전명은 넵툰 작전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이었기에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북서 유럽 해방의 시작이 되었고 서부전선의 연합군이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한 전투가 되었다고 합니다. 파리의 사치 베르사유의 궁전.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베르사유에 있는 왕궁입니다. 베르사유는 원래 파리의 시골 마을 중 하나였으나 이 궁전이 세워진 이후부터는 자치권을 가지는 파리 외곽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은 단순 사치를 위한 궁전이 아니라 태양왕 루이 14세의 정치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역 귀족을 이 궁으로 모이게 하면 그 귀족들을 감시하기 쉽기 때문이었죠. 베르사유 궁전이 실제로 궁전으로서 사용된 기간은 매우 짧고 1715년 루이 14세의 사후 뒤를 이은 루이 15세는 곧바로 파리로 다시 궁전을 옮겼습니다. 이 궁전의 화려한 시대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베르사유의 장미로 불리고 다이아몬드로 치장하여 사치스러움과 화려했던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에 의해 처형을 당하게 되었죠. 파리의 옛 지명 프로방스. 프랑스 남동부에 위치하며 이탈리아 및 지중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드넓은 지역은 각양각색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소나무숲, 해바라기와 라벤더로 가득한 화려한 들판, 핑크솔트 습지, 깊은 협곡과 청록빛 강을 품고 있죠. 우아하고 기품 있는 건축물과 로마 유적지, 언덕이 마을이 있는 프로방스는 몇백 년의 역사 속에서 유명한 피터 메일, 세잔, 반 고흐를 비롯한 예술가와 작가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프로방스의 사또 네부 디 파프, 14세기 교황의 별장이며 교황들의 와인을 공수했던 곳. 이 지역의 아비뇽에 교황청이 있던 14세기 당시 교황청 궁전에는 1309년에서 1377년까지 67년간 7명의 교황이 재위했습니다. 대부분 프랑스인 출신의 교황들이었으니 가까운 지역에 새로운 포도밭을 만들어 와인을 마시고 싶었겠죠? 그래서 아비뇽에서 론강을 건너 북쪽으로 12km 정도 떨어진 언덕마을에 새롭게 생긴 교황이 마시는 론 지역을 대표하는 사또 네프 디 파프는 교황의 새로운 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은 아비뇽에서 두 번째 탄생한 교황인 요한 22세가 여름 별장으로 지은 궁전이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했던 프로방스의 아를. 고흐의 작품의 배경이 되는 수많은 작품들이 아를에서 그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를이라는 지역은 고흐가 사랑했고 작품들을 통해 먼저 보아서인지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고흐의 작품 중에 밤의 카페 테라스, 논강의 별이 빛나는 밤, 노란 집, 고흐의 침실 등 작품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고흐가 사랑했던 프랑스의 아르, 그가 왜 그토록 아르를 사랑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꿈에 그리던 유럽여행, 프랑스, 호야제의 채널을 만드는 배경이 되었던 반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라벤더가 꿈에도 그리던 파리의 에펠탑의 멋진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유럽여행 2탄은 영국입니다. 지금까지 호야제와 라벤더랑 함께한 유럽여행 1탄,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프랑스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